이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이정 씨 따라다니면서 찍을 거예요. 지금 힘든데요. 촬영 안 하면 안 돼요? 네? 라고 할 뻔.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는 이정 씨. 회사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한 30분 30분 정도? 네. 지금 위치는 만족하세요? 네? 안 버려야죠. 피디님은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20분 정도. 안녕하세요. 작업복으로 환복 중인 이정 씨. 피디님 이거 쓰세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네요. 이거 현장 들어가려면 이거 쓰셔야 돼요. ISO 표준 관리법 지키셔야 되는 거 모르세요? 빨리 가래. 온 내무새를 다듬는 이정 씨. 제법 태가 난다. 잠깐만. 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원래 다 모자 위에 쳤어? 아니에요. 왠지 잔뜩 짜증이 난 이정 씨. 오늘 리프트 오일이네. 빨리 가시죠. 이곳이 바로 이정 씨가 근무 중인 JPS 코스메틱 생산부. 척척 준비하는 모습이 베테랑 나온 모습이다. 오늘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생산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리니까 20대가 평균이지 않을까요? 피디님도 하시네요? 네? 어디 보세요? 네? 같이 하셔야죠. 좋은 일은 함께 하고 싶은 이정 씨이다.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이에요? 그냥 그래요. 요즘 노래도 잘 안 나오고 별로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 내가 좀 부끄럼 참아주고요. 촬영 중인 이정 씨의 새로운 모습이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이정 씨, 업무 강도는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힘들죠. 근무하는 일이 다 힘든 거죠.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이정 씨. 손이 안 보여. 저니까요. 이거 하나하나 인자 더 하겠다고 해? 더 넣어야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이렇게 막 맡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쉬운 일 하고 싶어. 어느새 업무에 집중 중인 이정 씨. 해보셨어요? 해보실래요, 제가? 저는 내가 하면 또 이거보다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진짜 해보실래요? 참을 수 없는 이정 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중에 하나가 고대해야 된다면? 몸 vs 멘탈. 몸이요. 마음이 편한 게 하나야. 하나. 그냥 케이스를 꺼내서 걷는 거 어때? 될 게 없으려나. 업무 분배도 척척, 든든한 동료 이정우 씨.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일은 고대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11시부터 쉬는 시간이죠? 네. 쉬는 시간엔 보통 뭐해요? 쉬어야죠, 뭐. 뭐 입고. 핸드폰 해야죠. 출근 2시간 만에 찾아온 금쪽 같은 쉬는 시간. 안 쉬어. 보통 쉬는 시간에는 여기서 쉬시는 거예요? 에? 보통 쉬는 시간에는 여기서. 네. 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10분 정도 쉬어요.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 앉았을 뿐인데 금세 쉬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집 갈까요? 집 가고 싶어요. 집 가고 싶어요. 기다려주고. 말은 그렇게 해도 다시 작업실로 향하는 이정 씨. 그래도 여전히 카메라는 낯선 모양이다. 다 붙일 수 있을까요? 이쪽 있잖아,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있다고. 옷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근무 중인 이정씨. 오늘 컨디션이 왜 안 좋으신 거예요? 아, 제가 교정해가지고 너무 아프네요. 교정 언제부터 하는 거야? 왜요? 아, 3일. 3일? 네. 악조건 속에서도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묵묵히 해내는 이정씨. 점심시간 종이 울린다. 점심시간은 이정씨가 일과 중 가장 오래 쉴 수 있는 금 같은 시간. 많이 아파가지고 네. 좀 쉬려고.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이정 씨가 외롭지 않게 점심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여기 잠 진짜 잘 오네요. 따뜻하고. 당연하죠. 따뜻하고 너무 잘 쉬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요. 해봐.
1분 일찍 울린 종소리가 야속하기만 한 이정 씨. 지금 어떤 작업 중이세요? 아, 지금 빛 검사해가지고 이물질 있나 없나 체크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오전과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다. 제품이 고객님을 만나기 전 최종적으로 이물질을 검수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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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런 거 있잖아. 정확히 그걸 모르겠는데. 처음 투입된 업무인 듯 자신감 있던 오전 업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이정 씨이다.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에? 맞아. 근데 지금 조명빨 받아가지고 더 잘 나오는 거 알아요? 아 무섭게 보이진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새 업무에 익숙해진 이정 씨. 업무의 강도가 어떤 편인가요? 네? 업무의 강도가 어떤 편인가요?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다음 중 하나가 고대해야 된다면? 몸, 멘탈. 네? 다음 중 하나가 고대해야 된다면? 몸이 힘든 게 더 나아요? 정신이 힘든 게 더 나아요? 몸이요. 졸려요? 네? 밥 먹고서 졸리구나. 네,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눈이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요즘에 일할 수 있는 이정 씨이다. 이정 씨 어떤 사람 어떤 일하면 어떤 건 안 돼. 전무님 마음속 넘버원 이정 씨. 일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야. 어떤 부분이요? 여기 겁나 잘해. 아 진짜요? 손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손님들 들어오고 싶어. 화이팅! 힘내라는 말로. 생산적 입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 화이팅! 뭐 하는 거야? 힘들죠, 많이. 힘든 업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아, 별로 안 힘든데? 그거 하니까 별로 안 힘든 거야. 잠시만요. 별로 아끼는데? 많이 힘들어. 약하네. 어느덧 다시 찾아온 쉬는 시간. 상치니까 아주 청청청청 발견하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나눠준 아이스크림에 조금은 힘이 나는 이정 씨입니다. 부장님, 이정 씨가 잘 검수를 한 게 맞나요? 아, 어디 가세요? 너무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전무님한테도 그렇고 아주 칭찬받는 인재네요. 아, 맞죠, 맞죠.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이다. 물 보세요. 평소에 잔업이 많은 편인가요? 네. 네. 아, 네. 네. 오늘도 있는데 오늘 이빨이 아파가지고 안 하려고요. 안에서 막 뭐라고 하시진 않나요? 네. 뭐라고는 안 하시죠? 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 하루. 퇴근 10분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한없이 기분이 좋아진 이정 씨. 하나? 나 혼자 가니까? 몇 시 퇴근하세요? 9시요. 네. 응원할게. 같이 출근했지만 먼저 퇴근하는 미안함 때문일까.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이정 씨. 야, 치과 갔다가 치과도 9시는 안 되겠다.
어쩜 저리 신나 보일까. 네. 아주 칼같이 나오시네요. 빨리 나와야죠.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저희 영상 끝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6시인데, 아, 그만 찍어주세요.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만, 한마디만. 세상 화이팅! 진짜 오래 안 찍고 할게요. 오늘 이렇게 세상을 하루 찍으셨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죠. 아니, 아니, 재밌다고요? 아, 저는 생산해서 일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일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 생산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